네, 안녕하세요. 래플캠프입니다. 뭐 유튜브 채널에 여름철 축구와 관리법이라는 내용이 소개가 됐어요. 또 소개가 됐는데 그 소개된 내용을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다가 하나씩 올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물어보는 걸로 쭉 그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어요. 댓글이 커뮤니티 치고는 굉장히 29개 댓글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달려있는데 다행인 거는 그 제가 요러한 화두, 일종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화두를 던져주시면 거기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 축구화 관리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구화 관리법이라는 게 사실은 축구화 관리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이죠. 하고 있는 행동들이고 경험적으로 보면 축구화를 아마추어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장비 킴 매니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긴 하는데 보통은 아마추어들,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아니면 대부분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축구화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아가서 여름철같이 특수한 기후 환경에 축구화를 케어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축구화를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축구화라는 제품, 특정 상품이 어떤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소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알려져야 되는데 축구화는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인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천은 가죽의 제품이다 그러면 어프에 천은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섬유로 되어 있는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레탄이 박혀있는 정도예요. 천은 가죽 축구화는 인조가죽 축구화다. 그러면 인조가죽 축구화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니트가 불리는 제품들이 대부분 인조가죽이기 때문에 인조가죽이 있고 거기에 니트밴드라는 천이 있고 역시 우레탄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재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 복잡하지 않은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 신발의 관리하는 방법도 사실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요. 가죽의 특성과 그 다음에 어퍼 소재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러한 제품들을 수명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장기 보존으로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범위에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 축구화에 사용되는 발삼들 이런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오래전에 제가 구입을 해놓은 것들인데 이런 제품들을 제가 갖고 있긴 하지만 보시면 거의 원형 상태로 그대로 있는 이유, 사용을 안 한 이유, 수많은 축구를 갖고 있지만 사용을 안 한 이유는 사실은 이러한 소재들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딱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딱히. 그러면 천연 가죽인 경우에 캥거루 가죽 같은 거 아니면 소가죽 같은 경우에 케어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천연가죽 축구화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는 물에 젖었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가죽 이 축구화를 다루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죽이 가장 취약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이에요. 습기, 습도. 가죽을 갈라지게 하거나 찢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가죽의 최대 적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그게 물이 들어가면 왜 가죽에 손상이 되느냐?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건조가 됐다가 말랐다가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반복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젖은 가죽 상태에서 그 젖은 가죽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가죽 내부에 침투해 있는 침투시켜 놓은 가죽 제조 공정에서 그런 것들이 일부가 점점 없어져가죠. 사라져가고. 그래서 가죽이 트는 현상이 생기고 그 가죽 트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은 이제 왁스를 하게 됩니다. 왁싱을. 근데 왁싱을 하는데
그 왁싱의 소재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재, 그러니까 왁싱의 예를 들면 고급 왁 이런 제품인 경우에는 사실 민코일 같은 것들이 잘 들어가지는 않는데, 가죽을 유연하게만 이 제품에도 설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가죽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제품인데 가죽이 물에 젖었다가 바짝 마르게 되면 어퍼가 뻣뻣해지죠. 그 뻣뻣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죽 내부에다가 이런 오일을 침투시켜서 그 가죽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죽이 두께가 있으면 그 두께에 얇은 콜라겐 구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 내부로 이제 이런 성분들을 침투시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놀랍게도 밍크 오일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고급 제품들이 밍크 오일을 사용을 하는데 왜 밍크 오일을 사용하냐 그러면 밍크라는 동물에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통틀어서 피부병이 없는 유일한 동물이 밍크고 그 밍크 한 마리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그 밍크 오일이 5에서 10g밖에 안 되는데 그 밍크 오일을 일부를 추출한 다음에 고급 그 화장품이나 아니면 그 이런 이제 가죽 다루는 제품에다가 일부를 희석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용하는 이유는 밍크가 피부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체가 나거나 할 때도 놀라운 피부 복원,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밍크 오일이 들어가 있는 왁스를 이 가죽에 바르는 거죠. 발라서 가죽 내부로 침투시키면 그게 가죽 내부로 파고든 다음에 가죽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젖거나 하게 되면 케어가 필요하고 그 말고는 사실은 이런 천연가죽 축구화에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맨땅이 많거나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왁스 중에 두꺼운 왁스를 사용할수록 표피에 어퍼 표면에 먼지가 달라붙을 흡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신발 자체가 먼지에만 달라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먼지가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공과의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그 미세한 먼지들이 모래 먼지들이 가죽 표면에 상처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마찰에 의해서 여기를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보통 인조 가죽에서 인조 구장에서 운동을 하면 인조 구장에는 모래나 이런 것들이 없고 자리야 고무칩 정도니까 고무칩이나 이런 아니면 단순 먼지가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봄에 황사가 있다든지 해서 먼지가 쌓이는 경우 아니면 사실상 1년 내내 특별한 케어가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뭐 축구관리법 이런 거에 있어서 한 번씩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뭐 유튜버가 올린 내용에 내용을 보고 이제 커뮤니티에 올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축구화 리뷰를 하려 그러면 축구화에 대한 뭐 기본 지식도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축구화에 대한 기본 지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소재에 대한 이해거든요. 소재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 축구화의 발전은 대개 소재의 개발과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소재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축구화의 특성의 대부분을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스피드 플로우가 나온다, 고스티드가 나온다, 뭐 울트라가 나온다, 그러면 퓨처지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 어퍼 소재 특징 소재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소재냐 하는 것 자체만 궁금해요. 네, 궁금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발을 신었을 때 착화감 어떤가 하는 점만 궁금하고 그걸 알고 나면 사실은 그 축구화에 대한 기본적인 뭐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축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실력이 좌우하는 거지 축구화가 개인의 실력을 좌우해주진 않으니까 그런 측면인데 여기에 있는 이 유튜버들이 올린 내용을 하나를 보면 첫 번째가 보관 장소라고 되어 있고 축구화는 습기에 약하고 직사광선에 가죽이 손상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축구화가 천연 가죽일 경우에 습기가 축구화를 손상시키는 장기적 관점에서 원인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장기로 보관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기후 환경에서는 이 습기 자체가 축구화 보관에 문제가 될 정도로 지속적인 습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여름철 한정에서 여름철 축구화 보관이니까 그때는 그 한정에서 말하면 어떠냐? 여름철인 경우에 우리가 강한 햇빛이 있는 쪽으로 나가서 축구를 하고 들어오면 대부분은 여러분들 신발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차 트렁크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집 현관 어딘가에 두거나 신발장에 넣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축구화가 보관되는 장소가 직사광선에 있거나 습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축구화의 특별한 케어에 대한 게 필요가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점인데, 축구화 가방에 넣는 순간 기본적으로 그늘이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축구화 가방 중에서 예를 들면 짐색 같은 것들은 자연통풍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신발장에 넣거나, 그 다음에 여름에 한여름에 만약에 집안의 내부에 보관한다 그러면 집안에 에어컨을 키기 때문에 되게 자연제습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축구화 보관에 문제가 없어요. 차 트렁크에 넣어놓는다.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한여름 밖에 나가 있으면 트렁크 안에 열기, 트렁크 쪽으로 예를 들면 강한 햇빛이 쪼이게 되면 트렁크 내부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또 자연 건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축구화를 내가 목욕탕 안에 보관한다, 뭐 아니면 축구화를 수영장 옆에 보관한다,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이 습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 다음에 직사광선의 가죽이 손상된다 그러는데, 가죽 자체는 직사광선에 의해서 손상되지가 않습니다. 직사광선에 의해서, 그리고 직사광선에 내려주는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축구화 자체를 일부러 밖에다가 햇빛이 비치는 곳에 내놓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축구화를 신고 나가면 한여름에는 270분 이상을 보통 넘지는 않죠. 3시간 이상은. 그리고 해가 떠있는 시간, 그리고 해가 움직이면서 특정 위치에 축구화를 방치를 했을 경우에 조사되는 양 자체가 1, 2년 내, 아니면 소위 말해 한 5년 내에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축구화 자체, 즉 가죽 자체가 완전히 축구화가 찢어질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은 또 그만큼 강도가 강해요. 소가죽은 좀 약하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가죽의 손상이, 식사하면서 가죽이 손상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가죽이 변형이 발생하냐? 가죽, 천연가죽은 변형 자체도 발생하지 않아요. 인조가죽은 어떠냐? 인조가죽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의 TPU 코팅, 즉 서머 플라스틱 같은, 서머 폴리우레탄 같은 것들 코팅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이 어퍼, 인조가죽의 니트 자체는 온도에 반응을 하진 않죠. 우리가 100도가 넘거나 아니면 뭐 100도에 옷을 삶아도 옷 자체가 크게 변형되지는 않아요. 색깔이 변형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어도. 근데 이런 그 인조, 그러니까 니트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들은 온도가 90도 넘어 100도 가까이 되게 되면 열이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순간 이 서머플라스틱이란 열 가속성이기 때문에 열을 받게 되면 부분 변형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부분 변형은 다시 열을 조사를 하면, 열을 가하면 다시 원형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축구화를 신는 것만으로도 다시 돌아옵니다. 온도에 반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조가죽이든 천연가죽이든 직사광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코팅 소재와 페인팅 소재, 즉 컬러를 입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염색약이 그 햇빛과 자외선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장기간에 걸쳐서 색상 변형이 일어나는 것 뿐이지, 이 어퍼의 형태를 두르고 있는 코팅 부분에 색상 변형이 있다고 해서 신발의 성능이 저하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해가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신문지를 뭉쳐 신발 안에 넣어야 된다. 경기 후에는. 예, 경기 후에는 신발에 그 신문지 잉크가 세균과 냄새를 없어준다고 그러는데, 신문지에 잉크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 잉크를 소재하고 있는 구성 소재 중에 그 주성분이 뭐냐면 벤지다니엘로랑 그 다음에 타이트늄 백, 그 다음에 카본 블랙, 그 다음에 프탈로사이 아닌 블루, 뭐 이런 것들이 이 신문에 인쇄하는 인쇄 잉크의 주성분이에요. 근데 그 성분들 자체가 소위 말해서 그 냄새와 세균의 번식을 억제시켜주는 소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냄새를 처리하는 세니타이즈의 그것과 그 다음에 항균, 항취 그 기능하는 그런 세니타이즈 처리는 이런 신발에 사용되는 소재들과는, 신문에 사용되는 잉크 소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문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잉크 자체가 발생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신문지 자체가 그 신문지 자체도 일단 냄새가 있죠. 잉크에서 나오는 냄새가 있는데 이 냄새를 제거를 하고 세균을 없애준다 하는 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신문지를 젖은 신발, 축구화, 땀이 많이 난 축구화 쪽에 넣으면 신문지 쪽으로 흡수가 되는 부분이 있죠. 흡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문지 쪽으로 예를 들면 수분과 냄새 이런 것들이 향기 같이 이제 스며들어서 신문지를 빼면 신문지에서 축구화 안 내부의 냄새가 일부 딸려 들어오죠. 거기 이미 그 저 신문지 녹아 있기 때문에 냄새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축구화의 신문지의 잉크가 세균을 제거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신문지를 넣어놨다 그래서 무좀균이 만약에 신발 내부에 있다 하더라도 무좀균을 죽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무좀균이죠. 이 신발에 장기적으로 습한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문지 넣어주는 것 자체는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신문지를 넣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우중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수중전을 치르고 나면 가죽의 어퍼들이 다 젖잖아요. 가죽의 어퍼가 다 젖는데 그 가죽의 어퍼가 다 젖고 나면 그 가죽이든 뭐 인조 가죽이든 어떤 형태든지 외부에서 물이 침투를 하게 되면 침투한 물들을 제거를 하는 게 축구화를 건조시키는 데서 빠르게 속성으로 건조시키는 방법인데 왜 신문지를 안쪽에 넣는 게 중요하냐? 그거는 뭐 간단하죠. 가죽 안쪽으로 표피가 스며들면 물이 그 물들은 안쪽에 있는 라이닝 천이나 패닝 부분에 물이 머금게 돼요. 다시 말하면 가죽만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라이닝이나 패딩이 없다고 하면 가죽으로 그냥 통과한 것들은 그대로 통과가 다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건조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베개 축구화는 안쪽에 가죽 안쪽으로 라이닝 천을 대거나 아니면 발의 충격을 보호하기엔 여러 가지 팟이라든지 메모리 폼이라든지 아니면 스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물을 그 요소들이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 요소들이 머금고 있어서 신발의 안쪽에다가 신문지를 넣으면 물들이 신문지로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신문지의 그 종이의 특성상 물을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신발을 건조시키는데 우중전에서 신문지 뭐 꼭 신문지 아니 종이죠. 일반적인 종이. 그 종이들이 넣어서 물을 빨리 빼내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자연적인 건조 상태로 두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신문지라든지 이걸 넣게 되면 신문지가 물을 빨아들이니까 그 신문지만 자주 갈아주면 축구화를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문지가 유용한 거고 그 다음에 축구화를 되게 사면 이제 안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보통 이제 새 신발인 경우에 이렇게 종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이가 들어가는데 사실 종이를 쓰는 이유는 이게 가격이 싸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고가 축구화들은 뭐라 그러죠? 슈키프라고 하나요? 그게 들어가 있는데 고가 제품들은 이제 그런 슈키프인 경우에는 이제 나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앞쪽 부분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플라스틱을 쓰는 나무를 써서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큰 유리한 게 통기성이죠. 통기성이어서 습기가 계속 머물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가죽에 곰팡이를 피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가죽에 과단순하게 곰팡이가 핀다고 하더라도 세균이 번식한 거 말고는 가죽 자체에는 데미지를 입히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축구화를 바닷가인 고향 집에 장기간 보관을 하는데 사실은 바닷가여서 그게 축구화가 빨리 스터드가 부식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뭐 아마 그 습기도 많고 바다 바람이 불고 뭘 하고 하면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축구화인 경우에는 장기 보관에서 따르는 문제는 이 스터드예요. 스터드 부분. 그러니까 이런 축구화 이 축구화도 지금 한 20년이 돼가지고 어쨌든 스터드가 현재는 멀쩡한 상태인데 한 40년 정도 된 과거 축구화들은 이런 식으로 스터드가 아예 다 사가서 없어져 버리는데 문제는 어퍼는 지금도 40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왁스 처리를 하거나 한 적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 가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내구성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가죽 축구화로 되어 있는 거는
가죽이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죽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지를 놓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축구화들, 옛날 축구화들이 옛날 신문들,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신문들인데 까보면 뭐 어떤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1980년대 나온 거나 신문 이렇게 열면 이제 80년대 뭐 스포츠 신문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꽂아놓으면. 그러니까 이 신문이 이렇게 두고 꽂아놓으면 외형 유지에 좋죠. 왜냐하면 신문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신문을 두둑해 단단하게 한 다음에 딱 고정시키면 나중에 신문에서부터 이 습기가 쭉 다 빠져나가면 이 신문이 아주 단단하게 됩니다. 그 슈키퍼처럼. 그래서 이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신문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신문을 잘 활용하는 거는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방칫이, 여름에 축구화를 사용을 했는데, 고무칩이 묻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흰색 축구화라든지 이런데, 그 고무에, 그런 것들이 축구화에 묻죠.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성격이 좀 깔끔한 편이다 그래서 축구화에 손질을 해서 이런 거를 닦아내고 하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 여기에 그런 그 고무칩 같은 것들이 묻었다고 해서 어퍼 자체를 찌들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글을 이렇게 써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이해 아니면 소재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리 예를 들면 여기 고무칩이 묻어있다고 해서 이 제품이 10년 20년 지났다고 해도 여기 지금 묻어있는 것들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묻은 고무칩이다 하더라도 이 고무칩이 있다 그래서 신발을 찌들게 하진 않아요. 예. 네. 자,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 관리라고 해서, 여름에는 높은 고온에 고무칩이 녹아서 스터드에 달라붙으면 스터드 변형이 발생한다. 진짜 웃기죠. 자, 이제, 과거 나이키 축구화에 스터드가 녹아내리는 대표적인 이 스터드가 AG 프로, 과거 이렇게 되어 있는 스터드인데요. 이 스터드가 녹아내리면서 여기 스터드가 떠도져 나가는 현상들이 생겼죠. 왜냐하면 이제 고무이기 때문에 고무들이 되게 열에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한여름에 뭐 밖 외부 온도가 기온만 40도다 그러고 직상에서 내려지면 그라운드 표면 온도가 60도 이상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고무들이 일부 녹아내리듯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스터드도 이 러버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고 이 고무가 지나치게 열을 받으면서 이 스터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단단한 하단 그 강성이 약화되면 이게 힘에 의해서 밀려나가면서 여기가 뜯어져 나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발생을 했었죠. 과거에. 그래서 이제 이 스터드가 여름에 내구성이 약하다는 소문이 예전부터 있어 왔었었는데 물론 그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고무 소재와 그 다음 여기 있는 우레탄 소재가 소재를 서로 다른 이종의 소재, 물질을 결합시켰기 때문에 접착에 의해서 그 접착에 의해서 강한 온도가 가해진 경우에 여기에 접착을 했는 성분이 영향을 받아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여기가 스터드 강도, 이 접착 강도가 약해지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라운드 표면에 고무칩이 있고 그 고무칩이 녹아서 여기에 붙었다고 해서 여기에 스터드를 변형시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무칩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고무칩이 그 단단한 우레탄 소재 이런 스터드 소재의 강도 아니면 이 소재를 갉아먹을 수 있는 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고무칩이 녹았다고 해서 고무칩이 녹아서 여기에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 우레탄 소재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변형되는 경우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고무칩이 붙어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스터드에 달라붙어서 이 스터드가 변형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한 1-200년 걸릴 수 있죠. 1-200년 되면 사실은 고무칩이 원인인지 아니면 자연산화현상에 의해서 스터드가 망가졌는지를 또 판별하기 힘들어져죠. 물론 이제 그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되면
스터드 내부의 고무 칩이 어떻게 파고들어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알 수는 있게 밝힐 수는 있겠죠, 과학적으로. 사실상 단기간 내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여름철 축구관리법에서. 그러니까 여름철에 축구화를 관리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땀이 나가지고 축구화를 젖어 축구화에 땀이 내부 찼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문지를 넣어서 땀을 흡수시킬 정도로 축구화가 일반적으로 젖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완전히 수중전을 해서 물에 젖었다 그러면 신문지를 꽂지만 기본적으로 만약 그 정도가 아니라 사용을 통해서 땀이 젖었다 그러면 가죽이 젖었고 라이닝 천이 젖었고 안에 젖은 정도면 사실은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에 말리면 이 신문지를 가둬놓고 그 신문지로부터 그런 것들이 흡수되도록 기다리고 해서 그 냄새와 땀을 건조시키는 것보다는 자연 바람을 보내서 건조시키는 게 훨씬 빨리 건조가 됩니다. 신발 내부에.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문지가 들어가 있고 신문지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 이 어퍼 내부에 있는 그 물질들로부터 신문지에 흡수된 것들이 신문을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문지가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신문지로 옮겨진 것뿐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신발 내부 안에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신발의 건조성을 빠르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대신에 신발의 내부를 안쪽에다가 시원한 바람을 계속 쏘이면 훨씬 더 빨리 건조가 되고 냄새도 빨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되게 신발이 냄새가 난다 그러면 리프레시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되죠. 다이소 같은 데 가면 2, 3천원짜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마디다스 이런 데서 만원 넘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양이 너무 작아서 몇 번 쓰고 나면 금방 없으니까 스프레이들이. 그러니까 스니커스 리프레시로 뭐 과거에 뭐 뉴발란스도 나오고 아디다스도 나오고 여러 브랜드에서 나왔는데 다이소에 가면 한 3천짜리가 있어요. 큰 병으로. 그 정도 뿌려주시면 사용에 아무 지장이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비싼 축구화를 우리가 산다. 그래서 그 축구화들이 뭐 이렇게 이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죽은 늘어나기도 쉽고 뭐 이렇다는 얘기들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말씀드렸지만 가죽은 늘어나질 않고 시간이 지나면 이 어퍼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사용에 의해서 부드러워지고 야들야들해지는 거고 처음에는 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가죽 자체 여러 가지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 가공 상태에서 신발을 제조를 하게 되면 가죽이 뻣뻣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죽이 부드러워지면서 발에 잘 맞는 즉 성형 과정, 몰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부드러워지는 거지 이 가죽 자체가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죽 축구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다른 케어가 거의 필요 없고 만약에 내가 수중전을 한다 그러면 수중전을 하는 날은 인조가죽 축구화 정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관리가 쉬워지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연가죽 축구화인 경우에는 보통 때 여름에 땀이 많이 나거나 하더라도 사용을 하고 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차 트렁크에 장기간 처박아 놓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 아니면 계속 운동을 하시는 경우라면 꺼내놓고 아무 때나 방치를 해놔도 신발 자체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축구 최근 축구화들은 더더욱이 과거 초기에 그러니까 제가 1970년대 80년대 구입했던 축구화들보다 여러 가지 형태의 어퍼의 이제 가공 그러니까 천연 캥거루 가죽 내부로 여러 가지 화학 약품들을 침투시켜서 방수 성능도 높이고 내구성도 높이고 유연성도 높이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거에 비하면 그 물기 습기에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즈노 같은 경우 이제 스카치 캥거루 레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리미엄 스카치 캥거루 레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여름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죠. 그러나 그 친구들도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여름철 축구화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축구화를 판매하면서 소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습도가 높다고 하고 습기가 차 있다고 하는 대부분들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축구화 내부에 머무는 시간도 굉장히 일시적이기 때문에 자연 습도 현상 예를 들면 평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습도가 뭐 80도 90도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 자체로
가죽에 어떤 뭐 곰팡이에 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미 어퍼 자체에 여러 가지 화학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관리하는데 뭐 예를 들면 슈키퍼가 필요하다 뭐 그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문지를 넣어서 꽂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습기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지만 습기는 우리나라 계절상 그 습도가 높은 경우는 여름 뭐 7월 8월에 한두 달 길어야 토탈 60일 이하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이 되면 겨울에 굉장히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가을 봄은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대부분 곳이 그런 경우에는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해 놓으시더라도 축구화가 그렇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무실 같은 경우도 한여름에 제가 지금 여기 사무실 같은 경우 에어컨 잘 안 키는 편인데 실내 온도가 32도예요. 그리고 습도가 한 50에 6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십몇 년째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도 어퍼 이런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굳이 뭐 어렵게 관리를 한다. 뭐 여기에 캐럿을 바르는 게 좋냐, 왁스를 바르는 게, 민코일을 바르는 거. 그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비싼 그 좀 가죽 보호제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왜냐면 대부분 지금 소가죽으로 만든 축구화는 그걸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소가죽 같은 경우만 해도 좀 물에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캥거루 가죽은 모든 점에서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저항성,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성 같은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뭐 물에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하는 수중전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사실은 케어가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축구와 여름철 축구와 관리 내용 사실은 뭐 여기서 얘기하듯이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쪽을 피해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신발 안에 뭐 예를 들면 신문지 같은 걸 넣어서 형태 유지시켜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방법들이 크게 잘못된 거나 나쁜 방법은 아니고 예를 들면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러한 조건들이 대부분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조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이 있고 그냥 일부의 얘기 예를 들면 고무칩이 녹아서 스터드를 변형시킨다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무칩이 어퍼에 묻었다고 해서 그게 예를 들면 찌든 가죽은 어퍼를 찌들게 만든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축구화 관리를 할 때 역시 이제 적절 만약에 이게 내가 전문 수집가로서 보관을 한다 그러면 뭐 낮은 습도를 유지한다든지 낮은 온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뭐 그런 거를 뭐 박물관처럼 꾸며서 적절한 습도나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되게 불가능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 어떤 조건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은 결국 이 스터드 소재들. 이거는 이제 열과 이런 거에 반응도 있죠. 기본적으로 공기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걸 그 신발을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종이 안쪽에 집어넣고 하면서 신발의 안에 습도 조절, 자체적인 습도 조절이 어느 정도 강하도록 자체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발 박스 안쪽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축구화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그늘 환경이 만들어져 있죠. 직사광선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스터드고 항상 축구화는 축구화의 수명을 좌우하는 거는 대부분 이 폴리우레탄, 즉 플라스틱 소재들 같은 이런 소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칼로 그 찢으면 칼이 찢겨 나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순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 보관을 한다든지 하는 상태로는 이 캥거루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사광선이라든지 이런 거에선 전혀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웬만큼 물에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해도 약간의 케어 즉 왁싱을 잠깐만 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어퍼의 유연성이 잘 보존이 되고 인조가죽인 경우에는 아주 압도적인 고온 즉 100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적으로 가해지지 않는 이상 이 어퍼도 실질적으로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기본적인 우리의 공기와 이 어퍼에 코팅되어 있는 이 화학성분들이 산화 반응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 그 대표적인 게 변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레탄이 녹아내리거나 하는 현상. 열과 그 다음에 공기와 반응에 의해서. 그런 자연 현상들이 발생한, 그런 자연 현상들은 10년, 그러니까 이상, 뭐 한 15년, 20년 정도 돼야지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축구화를 사용 목적으로 구입하시고 실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케어상에서 전혀 걱정하실 건 없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으시면 된다. 특히 이런 축구화들의 인조가죽은 제가 하나씩 꼭 구입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여름에 비가 좀 온다든지 아니면 운동장에 아침에 이슬이 젖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천연 캥거루 가죽은 손이 많이 가죠. 신발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말려야 되고 냄새를 제거해야 되고 뭐 그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는데 비해서 이런 축구화들은 그냥 사용 직후에 그냥 신발만 그늘에 말려주기만 하면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냄새가 나면 스프레이를 뿌려서 냄새를 좀 억제해주고 뭐 그 정도만 관리를 하면 되니까 인조 가죽을 사용하는 게 예를 들면 운조가죽, 축가죽 한 켤레 정도는 그런 환경, 즉 물기가 있는 그라운드에서 환경 뭐 그런 걸 대비해서 한 켤레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다. 뭐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알면 되고 뭐 여러분이 인조가죽 갖고 있든 캥거루 가죽 갖고 있든 소가죽 갖고 있든 사실상 축구화를 실착을 하시면서 1년, 2년 정도 신는다 아니면 길어야 한 3, 4년 신는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어퍼의 관리 뭐 이런 관리는 거의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소재의 특징들이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해야만 제품의 수명이 연장되는 그렇게 약한 소재들은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축구화 관리, 특히 여름철 축구화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과연 어떤 건가 하는 거를 뭐 유튜버가 올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